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창원 축구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역동과 감동의 하나학교 K리그2 2023 20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경남 FC 대 안산 그린어스의 맞대결을 전후반 90분 동안 박선호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 미끄러웠어요, 참. 모지현 달려갑니다. 모지현 중위 쪽에 있어요. 건네줍니다. 들어왔어요.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남의 플레이선입니다. 미드필드 지역에서 안산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이거는 골절이었어요. 들어왔어. 시간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고요. 뒷공간을 파봅니다. 이번에도 미끄러졌어요. 흘러가요. 잡아내면 글레이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른발. 올라왔어요. 네. 슈타기의 각도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가브리엘 그리고 티아고. 쳐냅니다. 네. 오동민의 선방. 올라갑니다. 기회죠. 어린 선수들을 이거 티아고 그리고 기회죠. 오른발 들어왔어요. 한 골 만회하고 있습니다. 고태규. 이거는 잘 밀고 들어간 고태규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공간들이 이전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티아고 가브리엘의 왼발. 지금은 이제 뭐 크게 수비보다도 고태규도 아예 대놓고 올리고 있는 안산이고요.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경남 대 안산 그린어스의 맞대결 올 시즌 두 번째 만남에서는 경남이 3-1로 승리를 따내면서 리그 테이블 1위에 올라갑니다. 아우팔레디 Manchester City. Nos vemos en Seúl. See you soon. See you soon, Korea.